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 화폐에 정부가 푼 국민 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코로나19로 침체를 거듭하던 지역 상권에 숨통이 그나마 조금씩 트이고 있습니다.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5.1장이 열린 임실의 한 전통시장. 고기와 과일, 신선한 채소까지 갖가지 식재료와 생필품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. 값을 흥정하며 물건을 사고 파는 손님들 손에 들려 있는 건 다름 아닌 지역 화폐 상품권. 지역 화폐가 공급되고부터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. 평소에는 장사 좀 안 들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상품권이 나와가지고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. 평균 10%가량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지역 화폐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인기입니다. 할인도 받고 아무데라도 쓸 수 있는 게 좋죠. 대형 유통업체 체인점들에 치이던 이 동네 마트도 지역 소상공업종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덕을 보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푼 국민 지원금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되고 손님도 드니까 좋고 아무래도 안 사실 분들도 와서 하나라도 더 사가시고. 식당 역시 지역 화폐와 국민 지원금 사용이 늘면서 최근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할 만큼 회복됐습니다. 재난지원금이 지금 풀리면서 활성화는 거의 옛날에 한 60% 70% 했다면 지금 한 100% 정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지자체들 역시 경기 회복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통한 장기 견인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. 정부의 지원금과 그 지자체의 상품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그 소상공인 그 도움이 되고 특히 경제가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.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지역 상권이 이딴 견인책에 잠시나마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.